부산시가 첨단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부산형 대학원 대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이라는데요.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일아 기자입니다. 부산시립대학원 대학이 추진되고 있는 신라대학교 캠퍼스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유휴부지에 본관과 강의동, 건물 3개를 신축하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부산형 대학원 대학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워질 대학원 대학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또 운영비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1,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는 신라대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 정체성이 아직 모호합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게 목표지만 누구에게 뭘 교육할지, 어떻게 운영할지는 미정입니다. 청년 인재 유출 등 지역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다는 취지도 아직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고급 인력 양성 대학원 대학을 설립해서 지역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면서 이걸 내결해서 또 대기업을 유치하고 이중 삼중에 또 암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신라대 등과의 협약 동의안을 검토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실익이 적다는 겁니다. 대학원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인재들이 또 부산에 계속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효과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계획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워했던 지점은 있습니다. 다만 사업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통과시켜줬는데 사업을 공개 입찰로 진행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부산 지역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사업이 순항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